2년 전에 제가 여기 신혼부부셨거든요. 예. 네. 그래서 제가 1억 8천으로 계약을 시켜줬고, 지금도 1억 8천에 그냥 하라고 하셔서, 일단 저기 옷장은 아마 빠질 거예요. 옷장은 없고, 여기가 여기 에어컨하고, 여기 가스레인지만 옵션. 가스레인지 신발장이고, 그러니까 여기 냉장고랑 세탁기는 따로 사와야 돼요. 냉장고는 지금, 양문용으로 큰거 들어갈 사이즈니까, 뭐, 그럼 되고, 세탁기는 통돌이로. 드럼으로는 안돼 있네요, 드럼으로는. 화장실도, 너무 깔끔하게 사신다? 화장실에 창문도 있고, 여긴 작은 방을, 여기가 대신에 이제 주방이 조금 작습니다. 주방이 조금 작아서, 뭐 여기서 뭐 거실, 뭐 TV 소파 못 두고 작은 방에서 이렇게 TV를 두시네. 이거 두분 사시는데 짐이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여기도 옷을 거셨고, 옷장에, 여기 옷장에 옷이 다 들어갈 정도, 침대도 퀸 사이즈 이상은 돼 보이는, 그리고 층수도 2.5층이니까, 뭐, 채광이, 뭐, 아예 안 좋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앞에 건물이 있네. 앞에. 건물하고 공간이 좀 있고. 층수도 2.5층이면 괜찮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 레이저 측정기를 안 가져와서 정확히 크기는 못 재겠는데, 요 방이 한, 그래도 한 3, 4평? 요 방만 한, 3평 정도 될것 같아요. 요 방이 3평? 3평? 그래도 한 9평, 10평 정도는 될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9평, 10평 정도는 될것 같은 깔끔한 투룸입니다. 가스레인지 399, 싱크대 있고.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깔끔하게 사신다. 네. 여기까지.